무슨 금액을 낮춰라? 생활비 금액을 생활비 금액을 낮춰라. 네. 외식. 기름값을 낮춰라. 아, 외식. 아, 외식. 기름값. 자, 하나, 둘, 셋. 아, 네네. 아, 야, 이게. 어, 이게 쉽지 않은데. 아니, 경조사비를 합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엄청 큰 금액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결혼식도 이 몰려서 하는 분들이 또 네, 달이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게 평균 경조사비가 얼마나 나갈까요? 노후에 경조사비를 얼마나 쓰는지를 봤더니 1인당 연평균 116만 원 정도의 경조사비를 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리고 참석하는 횟수를 보니까 결혼식도 연간 11.2회를 참석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장례식도 연간 5.1회를 참석하고 계셔서 굉장히 많은 행사에 참석하고 계신 것이죠. 아니 근데 저는 자식이 없어서 받기도 어려운데 네. 돌잔치 이런 거 가면 조금 부담이 되게끔 낸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그 이 경조사비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경조사비도 마찬가지 너무 무리하게 10만 원 이상 이렇게 내지 마시고 딱 금액을 정해놓고 돈을 더 내시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경조사를 축하하는데 혹은 또 위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돈을 좀 덜 냈더니 누가 뭐라고 한다. 그런 분들 계시면 인맥을 끊으세요 그냥. 아, 그런 분들 더 이상 만나실 필요 없습니다. 아, 맞아요. 네.